늦더위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겠는데요. 이번 비는 모레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이 되겠고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대전과 세종이 26도에서 출발하고요. 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낮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대전이 30도, 공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당진이 25도, 한낮에 천안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25도를 보이겠고, 한낮에 보령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24도 안팎에 머무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